자, 회전력은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득점됐어요. 득점됐어요. 네. 네. 소위 묻은 거죠. 네. 네. 거의 지금 이목적구가 거의 미동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전준우 심판이 지금 득점이 됐다고 콜을 했습니다. 보시죠. 와, 아, 득점됐습니다. 진짜 이게 네, 정말 스치듯 지나갔네요. 네. 자, 그리고 살짝 끌어서 각도를 형성하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아, 저 불편한 큐거리 상황에서도 잘 쳤습니다. 아, 네. 좋아요. 첫 득점에 성공하는 김정원 선수입니다. 지금 이 퍼펙트 큐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가요? 외국 선수 3명, 글렌 호프만, 또 카시토 코스타스, 첫 주인공은 물론 그 사와시 블루트였고 그렇게 이제 자 옆 돌리기 회전력 잘 부여해줬고요. 네, 네, 좋습니다. 막 크게 끌어줘도 되거든요. 좋습니다. 네, 성공. 티에샵 퍼펙트 큐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제 결승전 시상할 때 이제 1,000만 원의 또 상금을 또 받게 되는 김종훈 선수인데요. 티에샵 그 히어로즈 소속으로 또 이 퍼펙트 큐 달성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과감한 네, 선택이에요. 그리고 대회전 시도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 지금 배치는 멋지네요, 정말. 시원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 퍼펙트 큐 뭐 주인공이 나와도 시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지금은 키스도 있는 상황이었고 두꺼운 두께에서 공을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공이었는데 아, 좋았습니다. 스트롱 느낌도 좋았고 배팅도 상당히 좋았어요. 자, 걸어치기. 걸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도 불편하고 예민한 두께에 걸어치기인데 아, 아 좋아요. 네. 자, 저 자세에서도 정말 각도를 잘 지켜주는 아, 김종호 선수 오늘 뱅크샷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가 너무 이쁘게 네. 쳤어요. 자, 또 일적구가 자연스럽게 반대쪽 코너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두께를 좀 두껍게 써서 일적구를 많이 넓게 안 보냈습니다. 자, 옆돌리기. 아, 좋아요. 자, 6득점째. 7대 4로 앞서갑니다. 완벽하게 집중된 모습이죠.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옆돌리기. 자, 이것도 이제 포지션 고민하면서 옆돌리기 시도했는데요. 네. 아, 이게 오늘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가 1세트 출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네. 뭔가 이게 흐름, 기운 이런 것들이 김종원 선수 쪽으로 약간 가는 느낌이죠. 자. 네. 아, 비켜치기 깔끔합니다. 자, 9대 4로 앞섭니다. 퍼펙트 큐의 주인공이 되면서 중계 중에 사실 이 매 샷 플레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퍼펙트 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정우 선수도 좀 그 여운이 남아 있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지금 마음적으로 상당히 뭐 편안해 보입니다.
흥분한 느낌보다는 이 경기에 대해서 집중을 좀 잘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비켜치기도 좋아요. 저렇게 코너 방향 쪽으로 넣는 공들은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네. 아, 지금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가 오늘 뭔가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결과가 되려고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초반 출발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그 점... 네, 자 비켜치기로 득점 성공. 네, 좋아요. 자 11대 4로 앞서가는 김종원. 뭐 심리적 상태도 그렇고 지금 뭐 세트도 앞서고 있고 퍼펙트 큐도 달성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김종원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비켜치기가 지금 보여요.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고 각도도 충분히 나옵니다. 네, 괜찮죠? 네, 좋아요. 4로 앞서가면서 자, 이번 세트를 공을 비껴치기 형태가 키스가 있기 때문에 옆돌리기로 살짝 끌어가는데요. 네, 좋아 보이죠? 네, 좋습니다. 아, 볼 컨트롤 정말 좋네요. 13대 4, 이제 2점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속도감을 보시면 보통 이제 끌릴 속도를 주어야 된다. 끌릴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속도감이 일단은 가볍게 끌어내기에 정말 좋은 그런 속도감이에요. 아, 지금 두께감은 나쁘지 않았고요. 좋아요. 네, 성공합니다. 네. 아, 공 타이밍이 꽤 길었는데 7이닝 만에 지금 다시 득점 재가동에 성공한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가 횡단도 괜찮고요. 좋게 내려야 되는 횡단도 괜찮고 아 지금은 횡단을 가는 게 아닙니다. 끌어서 갔어요. 자 회전력이 아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오랜만에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는 파파 콘스탄티노. 하단 뭐 깊숙하게 득점 써서 공략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옆돌리기 선택을 앞쪽으로 키스를 빼고 아, 살짝 키스가 납니다. 그래도 들어갔어요. 네. 3연속 득점. 아직 뭐 점수차는 큰데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껍게 지금 옆돌리기. 아 이게 이 옆돌리기가 사실 이렇게 공략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 마음이 떨린다라는 표현인가요? 미안하다는 얘기인가요? 자, 지금도 뒤돌려치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옆돌리기 선택이 상당히 많네요. 네. 자, 옆돌리기 이번에도 네, 성공. 네, 좋습니다. 저렇게 이적구가 저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는 심리적으로 뒤돌려치기가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빨간 볼 비켜치기로 갑니다. 오히려 비켜치기로. 네, 성공. 네, 1점. 매치 포인트. 자신감이 지금 충만합니다. 보편적으로 저렇게 두꺼운 두께에서 간다기보다는 옆돌리기 형태로 보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매치는. 표를 옆으로 치워놓고 이제 목을 축이고 있는 파파 콘스탄티노. 이제 뭐 상대가 한 점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결정했습니다. 1적구를 노란 공으로 했어요. 네. 살짝 각도를 끌어주겠다는 거죠. 뒤돌리기. 네. 성공합니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김종원 선수. 아 오늘 이 김종원 선수와 코스타스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의 대결 뭐 여러 가지 재미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경기 초반에 파파 콘스탄티누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이 김종원 선수가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면서 6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